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뭇하더라로 우리 황용님의 불씨를 지핀 우리 이진우 유튜버 사이버레카와 우리 인지웅 유튜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지웅 유튜버 화이팅입니다. 개인적으로 응원합니다. 자, 근데 이진우 유튜버가 인지웅 유튜버에게 협박을 한 다음에 협박의 정수를 보여줬습니다. 또 기자의 직업관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번 사안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사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저촉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어요. 강성희 대표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인지웅 씨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니까 네네. 책임을 피해가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거를 감당하실 자신 있으세요, 다? 기자는 기사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거에 개입할 수 있다. 전지전능하다라는 이야기겠죠. 강경윤 기자가 변호사를 아이들에게 소개를 시켜줬다. 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그 기자님들이 예. 기사를 쓰는 부분에서 기사를 쓰는 것까지만 해야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태에 참여를 하시는 게 원래는 기자님들이 하지 않는 일들이시잖아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연애 대통령 이진호는요. 구독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48만 4천 명인데요. 7천 명이 떨어진 다음에 정체기에 앞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시청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보지를 않습니다. 최근에 진행한 라이브 방송을 보면은요. 6일 전에 한 라이브 방송 8만 5천 회, 그리고 2일 전에 한 방송 5만 3천 회입니다. 10만 회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볼게요. 그런데 그 이전 걸 보겠습니다. 50PT 사태 30만, 7월 라이브 50PT 16만, 그리고 50 그알 방송 집중 분석 63만 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8만 5천 회, 5만 3천 회로 뚝 떨어졌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14만 회 권영찬 거짓말 실체 교수 사칭 교육부 입장 이것도 주작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육부 입장이 아니라 교육부의 한 사무관한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는데 자신의 신원도 밝히지 않고 유튜버라고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부 공무원은 나도 이진우한테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를 왜 함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아보지도 않고 이게 기정사실에 대해서 이진우 유튜버가 기정사실화라고 깐 거 아세요? 모르세요? 몰랐죠. 이거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본인이 얘기한 걸 이진우가 기정사실로 편집을 해갖고 마치 교육부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했어요. 당혹스럽죠? 예, 네, 당황스럽네요. 분명히 따질 거죠? 네. 그리고 선생님, 공무원이면은 내가 선생님 교육부에서 하는 강연 많이 나간 거 모르시죠? 모릅니다. 네이버에 쳐보세요. 권영찬 교육청, 교육청이 얼마나 강연을 많이 나가는지. 이런 사람이 사이비 교수입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신 그 이진호 씨 연락처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시죠. 그리고 죄송한데,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게 사기꾼입니까? 앞뒤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진호가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이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형사 처벌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제가 풀버전을 듣고 싶네요, 진짜. 교육부 공무원이라고 하고 아 이거 교육부에 사실 확인했다고 때려버렸어요. 영상에다가는. 야, 얼척이 없네. 제가 뭐 유튜브에 이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시청자들이 아예 등을 돌려서요. 조회수가 아주 폭망했습니다. 4일 전에 2기 오디션은 함정 12만 회, 그리고 결국 이별 딸 원했던 윤현민 4만 8천 회, 그리고 정의욱 위원 당한 피프티 10만 회, 뭐 요것도 뭐 아주 간당간당하게 10만 회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빅상지 멤버 1시간 전에 8,900회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지금 이슈가 되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진호는 이런 거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치 하이에나가 사자가 죽기를 바라듯이 썩은 고기를 치우려고 준비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그게 사이버레카의 특징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진호 유튜버 망해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인지웅 유튜버는 어떨까요? 인지웅 유튜버는요. 지금 현재 17만 2천 명이 되면서 단기간에 많은 구독자가 오르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회수는 어떨까요? 조회수는 우리 이진호에 대한 협박 내용을 공개한 이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전홍준 대표님 죄송합니다. 얼른 정리하겠습니다. 요 내용이 11일 전 올라갔는데 29만 회입니다. 그리고 피프티 사태 협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9일 전에 올라왔는데 역시 23만 회. 피프티 비판했다가 그알 통별집 당한 프로듀서 초대서
28만회입니다. 그리고 축하한다 역사에 남을 아이돌 50-50 29만회입니다.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께 100억 투자 데이비드 용은 뭐하는 사람일까 조회수 15만회입니다. 그리고 SBS 비상 오디션 프로그램 만들어버린 전홍준 대표님 1일 전에 올라왔는데 27만회입니다. 인지웅 떡상 이진호 톡방 네 바로 이진호 유튜버와 인지웅 유튜버 인지웅 유튜버의 승입니다. 그러게 이진호 잘하고 있는 젊은이를 왜 건드려갖고 긁어부숨을 만들어 아 강경윤이랑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땡땡 사이기 때문에 강경윤을 보호해야 됐어. 아니 잘못하면은 자신의 유튜버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강경윤이 그렇게 대단하고 소중한 사람인가? 도대체 두 사람은 무슨 사이일까요?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두 사람은요 바로 녹취를 하고 녹취를 까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녹취를 녹음하는 강경윤 기자 그 녹취를 그대로 받아서 녹취를 까는 이진우 도대체 강경윤 기자 이진우에게 뭘 받는 거예요? 월급 받아요? 선물 받아요? 아니면 무료 봉사하는 거예요? 야, 두 사람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강경윤 대단해요 이진우 아유 그냥 고소장 보내드리겠습니다.